자,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디자인 실습에 이어 기초 디자인 실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주에 진행한 여러 가지 디자인,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재밌게들 했나요?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실습은요, 육면체를 그려볼 건데 기초 디자인을 하기 전에 기본 원리를 잠깐 진행을 해보고 나중에 우리가 정식으로 학기가 시작이 되면은 기초 디자인 개체를 활용을 해서 화면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육면체를 그려볼 거예요.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자, 종이를 3등분으로 해봅니다. 이렇게 하나, 둘,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이 나오죠. 이 네 개의 점 중 하나가 주제 위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다가 주제를 잡아볼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주제 위치가 잡히면은 그거에 대각선 반향, 여기에 부주제가 옵니다. 그리고 부주제와 주제 사이에 소실점이 와요. 이렇게. 자, 요게 기본 뼈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기초 디자인을 처음 진행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초 디자인의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한 방법인 거고요. 이 방법이 모든 기초 디자인 구도에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 부분을 전제로 해서 자, 먼저 육면체를 하나 넣을게요. 투시를 뭐 특별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육면체 하나를 넣습니다. 그리고 대략 이 위치에 두 번째 육면체를 하나 넣을 거예요. 이것도 투시를 뭐 크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위치만 잡아봅니다. 대략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큰 육면체 하나, 작은 육면체 하나, 그리고 소실점 방향에 또 작은 육면체 하나, 더 작은 육면체 하나이죠. 자, 소실점 방향으로 아주 작은 육면체 하나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1, 2, 3이 됩니다. A, B, C. 보통 이런 구도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육면체에다가 투시를 적용해 볼 겁니다. 이 세 면을 똑같이 잡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본인이 중점을 두고 싶은 면이 있을 거예요. 약간 시점을 아래로 내리면 이 부분이 작아지죠. 그리고 살짝 투시를 적용해 보면 앞쪽이 좀 크고 뒤쪽이 좀 작아지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살짝 투시가 적용이 된 육면체가 만들어지죠. 자, 이 두 번째 것도 소실점 방향으로 투시를 줘볼게요. 소실점 방향으로 가고 있는 선 두 면이 좁아지는 느낌으로, 그리고 아래로도 살짝 좁아지는 느낌으로 투시가 적용이 된 육면체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그리고 소실점 방향에 있는 작은 육면체. 채색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요 뒤쪽에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원터치 묘사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면 좋습니다. 많이 만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촬영 때문에 종이를 돌리지 않고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종이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종이를 돌려서 내가 바라보는 쪽에 투시가 정확하게 맞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그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 세 육면체의, 세 개의 육면체의 질감을 각기 다 다른 게, 각기 다르게 표현을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뭐 나무 질감, 돌 질감, 금속 질감, 유리 질감, 투명체 질감,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나무나 돌은 확산체라고 표현을 하고요. 금속, 거울 등은 반사체, 유리는 투명체입니다. 자, 그럼 요 맨 앞에는 가장 많이 해봤을, 실습을 해봤을 나무 질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무 질감을 표현할 때 나이트의 느낌을 잡아주는데 이거를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나무 질감, 나이트. 이거는 너무 정확하게 그린다고 해서 이거 그대로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면서 얼마든지 바뀌어지는 부분이니까 너무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표현하지는 않고 대략적으로 외곽 경계선만 좀 뚜렷하게 표현해 주면 돼요. 자, 물론 이거는 시범은 나무 질감이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메인
육면체를 여러분들은 이 메인 육면체를 유리 질감 혹은 금속 질감으로 바꿔도 됩니다. 자, 선생님 오늘 시범을 나무, 돌, 그리고 금속, 투명체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고 똑같이 선생님과 똑같이 나무 질감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 투명체가 더 좋은 친구들은 투명체. 그리고 금속 질감이 더 좋은 친구들은 금속. 저는 돌이 더 좋아요. 돌 표현을 해도 되겠고요. 기타. 털 질감 내지는 가죽 질감. 우리가 평상시에 표현해보지 않았던 질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전에는 얼음 질감으로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이 속 안에다가, 얼음 속 안에다가 뭘 집어넣고, 이제 얼음처럼 보이게끔 했던 투명체 질감도 있었고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어떤 걸 표현해도 괜찮아요. 질감은. 첫 번째는 나무 질감으로 들어갔고요. 두 번째 질감은 돌 질감 할게요. 가장 수월하다는 돌 질감. 자, 선생님,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케치를 좀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기울기만 좀 잡혀지고, 나머지 부분은 그려가면서, 그리면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질감들이에요. 시범은 이렇게 보지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할 때는, 이런, 결 표현이라든가, 돌 질감 표현이라든가, 이거를 스케치를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 없다라는 점이에요. 간단하게 하고 들어갑니다. 본인만 알아볼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종이를 돌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종이를 돌려가면서 자기 기울기, 투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가고요. 마지막 거는 이렇게. 자, 스케치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채색을 들어가 볼 겁니다. 물통 준비하시고 붓,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할 팔레트를 준비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사용하는 팔레트, 자, 이쪽은 수채화물감이고요. 이쪽 라인은 과슈입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쓰는데요. 오늘은 수채화물감 위주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사용하는 색을, 섞여지는 색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팔레트를 하나를 더 준비할게요. 자, 화면을 살짝 조정을 했어요. 아래가 좀 잘렸었죠, 아까.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했고요. 팔레트. 선생님이 사용하는 팔레트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책 팔레트. 아크릴을 잘라서 책처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사용하고 있죠? 그겁니다. 그냥 동일한 그거고. 이제 팔레트가 좀 좁잖아요. 좁은 팔레트를 좀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책 팔레트를 같이 병행을 하는 거겠고요. 자, 붓은 가급적이면 큰 붓을 사용합니다. 이게 한 8호 정도 되는데, 8호 혹은 7호, 6호 쓰는데요. 선생님 지금 준비한 붓들이 좀 더 6호냐. 7호, 일단은 6호로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도 6호로 하겠군요. 자, 요 하나 만들어지게끔. 자, 그리고 이제 지우고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정도는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제 나무 질감을 할 때 이 밝은 부분 같은 경우는 연필선이 살짝 묻어날 수도 있죠. 밝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들은 연필선을 굳이 지울 필요 없어요. 안 지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 이 지우개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종이의 피로도가 높아져요. 그 얘기는 종이가 그만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기가 원치 않는데 종이가 살짝 일어나 버려요. 울거나. 그래서 지우개 사용을 좀 적게 하려는 부분이에요. 자, 옐로우부터 시작을 합니다. 노란색 나무 질감. 그리고 본인이 머릿속 생각을 해주세요. 어느 정도는 화이트를 남겨둘 것인지, 어느 정도 화이트를 남겨놓고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자, 선생님이 사용하는 색감은 포모먼트 옐로우입니다. 처음 초기 시작할 색감은 포모먼트 옐로우. 이것 역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선생님 저는 옐로우 컬러로 시작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럼 옐로우 걸 시작하는 거죠. 선생님도 살짝 섞어서 들어갑니다. 옐로우 걸을. 옐로우 걸을 조금 살짝 가미를 하고, 포먼트 옐로우, 얘가 라이트. 옐로우, 라이트. 정확한 명칭은 선생님이 좀 쓰는 물감이 좀 다른데, 이미다 폴로. 이건 홀베인에만 있는 거 아닌가요? 이미다 폴로 옐로우입니다. 근데 이게 포먼트 옐로우 라이트랑 거의 동일한 색감이에요. 물감을 좀 충분히 만들어주는 게 좋겠고요. 홀링에서 이 붓터치를 넣을 때그 나무결의 방향대로 넣어주는 겁니다. 가급적이면은 나무결의 방향대로. 이쪽은 요 방향이겠고요. 이쪽은 이쪽 방향이겠죠. 자, 그래서 밝은 데부터 이렇게 넣어줘요. 이때 나무결 자국이 생길 텐데, 붓자국이 생길 텐데, 그걸 일부러 없애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나무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슴붓은 붓끝이 진하고 붓 몸통 쪽이 조금 약해져요. 여기가 약하고 얘가 진합니다. 불이 조금 더 컸으면 하는 느낌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살짝 갈피 나왔는데, 요런 부분들도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부분에 나중에 빛이 산란된 느낌을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빛이 받은 느낌. 그러니까 그 부분 너무 의식해서 지우지 말고, 들어갑니다. 밝은 부분 대충 쓰면은 많이 건들지 않고요. 한 번에 완성한다라는 느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살짝 이제 옐로우가 진해져요. 살짝 진해지는 색깔로 빛을 받은 쪽 한번더 같은 방법으로 칠할 거예요. 그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의도하지 않은 갈라짐이라든가 붓자국,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의식할 필요 없다라는 점. 아무래도 수채화 물감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붓자국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날 붓자국, 그 붓자국으로 나무 질감을 표현한다는 생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지금 현재 사용하는 붓이 살짝 갈라져요. 이게 선생님 주력으로 쓰던 붓들이 아니라서 그냥 굴러다니는 붓을 갖고 왔더니 붓이 많이 갈라져요. 근데 오히려 이런 나무 질감 표현을 할 때는 그 갈라짐이, 붓 갈라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붓터치로 이용해 줄수 있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오면서 선생님이 살짝 진한 옐로우, 카드뮴 옐로우를 살짝 가미를 했어요. 그럼 살짝 오렌지 빛이 좀 나는 부분이 생기죠. 나이트 방향으로 붓자국을 쓴다라는 점. 초반에 생기는 붓터치라든가 붓자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정리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 처음 잡지 말고요. 지금 이 정도 되면 이제 밝은 부분이 말랐겠죠? 그럼 밝은 부분 쪽에서 분해했을 때좀 아쉬웠던 부분,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생겼던 자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요 중간면에서 사용한 색감으로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좀 어느 정도 마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거죠. 초반에 스케치한 그 느낌, 초반에 스케치했던 나무 결, 나이트 방향, 그런 부분들을 의식해서 잡아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조금씩 밖으로 나간 부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들도, 작업 후반에 정리를 해줄 거고요. 너무 심하게 나갔다 그러면 뭐 화이트를 이용해서라도 지우면 되니까 그 부분도 너무 의식하지 말기 바랍니다. 살짝, 별로 그림에 티도 안 나는 자국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다음 과정을 진행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선생님도 예전에 그랬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물론 연습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네. 시간 내에 완성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에서는 시험이 대표적이겠죠. 시험이나 대회, 수행평가 같은데 시간 제한을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의식하다 보면 전체적인 시간 안배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두운 부분을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옐로우로 들어갔지만은 결국에 어두우면 블랙이에요. 블랙까지 갑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그 초반에 그렇게 못하죠. 무서워. 틀릴까봐. 너무 진하게 했다가, 틀리면 어떡하나. 그 옐로우인데, 노란색인데 무슨 어두운 부분을 블랙까지 해.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그게 좀 의식되는 친구들은 처음부터 블랙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진하게 단계적으로 들어가도 되겠고요. 아, 난 전에 한번 해봤는데 어차피 블랙이었어. 이걸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은 처음부터 강하게 잡아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보라는 이유는 본인이 경험해야 그 부분을 정확히 알수 있어요. 나는 내 생각으로는 지금 나의 관념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블랙까지 안 가도 되지 않아요? 블랙까지 안 와도 이 나무 표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블랙까지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개체가 같이 와주는 상황에서 자, 이 개체를 살리려면은 블랙까지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선생님은 나이트 레드를 이용할게요. 일단 중간 면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나이트 레드. 블랙을 처음부터 쓰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나이트 레드. 사실 선생님이 쓰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일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블랙 쓰기 무서워. 자, 이 나이트 레드도 선호도예요. 왜꼭이 색을 써요? 선에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이 그린은 사람의 선호도일 텐데요. 약간 붉은 기를 가지고 있는 나무도 있고, 요 색깔 말고 반다이크 브라운이나 반다이크 브라운, 브라운 레드 혹은 세피아 톤 쪽으로 더 선호도를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정해져 있는 색깔은 없잖아요. 나무 자연물인데 또 이제 얼마만큼 이게 건조가 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여기 좀 물이 많네요. 어두운 부분에 들어갈 때 밝은 데에서 사용했을 때 물의 양보다 확연히 좀 적어져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몇번더 칠해야 돼요. 선생님 지금 팔레트가 이게 짜놓은 지가 조금 시간이 좀 지나서 굳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도 있겠는데 여러분 칠할 때 밝은 부분보다 좀더 물의 양을 적게 해서 그 얘기는 밝은 부분보다 물감의 양을 많이 늘려야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번트 험버를 좀 섞을게요, 이제. 번트 험버가 라이트 레드에서 좀더 진해지는 색깔이에요. 번트 험버가 전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브라운 계열에서 좀 진한 색깔, 진한 브라운. 물론 아주 진한 거 반다이크 브라운이나 세피아도 있어요. 그전 단계의 색깔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무슨 색과 무슨 색을 섞어주세요. 뭐 이런 게할때그 색을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팔레트에다가 적어두면 편합니다. 그럼 나중에 물감이 말랐을 때, 물감을 보충하기도 좋고요. 왜냐면 물감이 마르면은 블루 계열이라든가 몇 가지 색깔들은 색 구분이 안 되잖아요. 자, 이 끝부분에 가서 선생님 반사광을 살짝 줄 건데요. 반사광 역시, 선호도입니다. 선생님은 바이올렛 계열을 좋아해요. 그래서 바이올렛 계열로 반사광을 줄 건데요. 바이올렛이 어디 깔려있냐. 맨 끝에 깔려있네요, 여기. 이것도 팔레트가 짜여있는 위치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내 바이올렛 어디 갔지? 굳어 있으면은, 사실 이게 블루나 브라운 계열하고 잘 구분은 안 돼요. 굳어 있으면은. 그래서 조금 풀어서 사용을 해주고요. 바이올렛이 혹시 안 깔려있는 학생들은 아마 퍼플 계열, 그리고 포스터 컬러를 혹시 사용하는 친구들은 마부 계열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선생님은 바이올렛으로 우선 이 어두운 부분에 반사광을 넣습니다.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선호도에 따라서 그냥 이 색이 좋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 밝은 면, 중간 면, 어두운 부분. 자, 어두운 부분 물의 양이 많죠? 그래서 분명히 한번더 칠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 추가할 색깔은 뉴트럴 틴트에다가 아까 번트 험버 썼었죠? 그걸 쓸 거예요. 뉴트럴 틴트는 거의 블랙에 가까운 색깔입니다. 여기다가 뉴트럴 틴트를 섞으면은 거의 이런 색깔이 나와요. 진하죠, 많이. 그리고 포스트 컬러가 있는 친구들은 포스트 컬러 블랙을 살짝 짜서 써도 되겠고요. 그리고 블랙을 넣기가 무섭다, 아직까지도 무섭다 그런 친구들은 자, 뉴트럴 틴트를 이용을 해서 나무의 어두운 질감을 찾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그림일 때 블랙을 이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림 배웠던 세대에는 블랙을 만들게끔 썼어요. 블랙을 생블랙을 쓰지 말고 블랙을 보색을 혼합해서 만드는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그건 옛날 사람들인 거지. 블랙을 잘 만드는 색감 조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나와 있는 블랙이에요. 짜져 있는 거, 포스컬러 블랙. 그게 가장 블랙 아닌가요? 근데 과거에는 예전 선생님들은 블랙을 어떤 조합을 이용해서 블랙을 만들고 그 조합의 레시피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무기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물론 여러분들도 포스터 컬러 블랙을 쓸 때 단독으로만 쓰면은 살짝 이질감이 있어요. 이 수채화 물감하고의 반사되는 부분의 느낌이 좀 다르죠. 이질감이 좀 크기 때문에 인디고라든가 프루시안 블루를 좀 섞은 블랙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좀 미리 잡아놨고요. 좀 마른 다음에 한 번 더 칠할 겁니다. 그러면 이 같은 색깔에다가 여기에다가 아까 라이트 레드를 좀 썼었는데 라이트 레드로 살짝 색을 좀 후퇴시키고요. 조금 밑으로 낮추는 겁니다. 그걸로 중간면에 사용했을 때 사용했던 어두운 면, 중간면에서 계획했던 어두운 면, 별 차이가 없네. 네, 파티상으로는 살짝 차이는 있어요. 그림상으로는 별 차이가 안 보일 것 같은데 살짝 차이가 있고요. 어두운 면을 먼저 잡고 그 다음 계획은 중간면으로 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본인의 판단 하에 아, 이 부분은 밝은 부분 안에서도 어두운 면이야 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다 잡습니다. 지금 자, 이때 그림에 좀 변화를 준다면 여러분들 두께 변화를 의식하면 좋아요. 두께를 해서 갈라지는데 어떤 부분은 조금 많이 갈라져서 벌어진 부분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부분은 살짝 아주 미세하게 갈라진 부분들도 있게끔 표현을 하는 거죠. 얼만큼이요? 그건 자기 감성대로, 본인의 느낌대로. 나는 조금 많이 건조시킨 소나무야 많이 갈라질 테고요. 건조가 아직 덜 된, 방금 막 잘라낸 나무다. 그럼 나무 결이 좀 덜 나올 테고요. 뭐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순수 미술 쪽에 서양화 쪽에서 재현하는 나무 질감하고 좀 달라요. 이 디자인에서 표현하는 나무 질감은 약간 좀 관념적입니다. 그냥 아, 나무 나이테 있고 나무 있고. 근데 실제 나무가 이런 색깔은 아니죠. 나무 어디 나무를 잘라도 이런 노란 나무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거의 이제 미송 소나무 우리 건축할 때 사용하는 미송나무는 자르면 하얘요. 나무 색감이 거의 어두운 부분은 레몬옐로 정도 허연 나무죠. 그리고 지금 우리 여러분들 사용한 책상, 아 책상은 하얗구나. 나무 시트지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접착되어 있는 나무 책상, 교실 책상이 그런가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런 노란색은 없습니다. 오렌지빛의 색감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자, 여기 정도까지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겠고, 요 이후 이제 시범은 조금 속도를 빨리 해서 재생을 할게요. 지금 벌써 10분? 20분이 다 돼가고 있죠? 그럼 지겨워. 이거 시범 하나 보는데 20분까지 걸려면은 그냥 빨리빨리 돌리는 게 낫지. 그쵸? 네. 자, 그럼 이제 100배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말소리는 제대로 갈까요? 말소리는 그대로를 가고 요 채색하는 요 시범만 좀 빠른 속도로, 그래야 아 저렇게 하는구나 이게 직관적으로 바로 눈에 들어와요. 다 지켜보고 있기에는 그림을 그린 나도 지겹고 지금 바라본 여러분들도 지겹죠? 그래서 100배속, 자 조금 더 올려보면은 지금 한 요정도면은 150배속 190배속 정도 될 겁니다. 15배속, 100배속이 맞을까요? 15배속은 그렇게 빠르지는 않더라고. 그리고 갈피를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지금쯤 갈피 써도 됩니다. 어떤 거냐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의 경계선에서 이 부분이 강하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갈피로 내릴 수가 있어요.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네, 뭐, 난 이런 느낌 안 좋아요. 그럼 한번 놓치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은 이게 연출이 좀 필요합니다. 과장된 연출. 디자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달라짐도 실제보다 더 많이 있게끔. 그래서 이 질감을 더 강조해주는 차원에서 그게 들어가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화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붓도 화이트 전용 붓이 없네. 화이트 붓 전용 붓이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화이트가 두 가지 화이트가 있어요. 매트 화이트하고 그냥 화이트. 선생님, 그냥 화이트고요. 혼색용. 요거는 따로 담아놓은 매트 화이트예요. 밑색이 은은하게 섞여서 올라오는 효과를 주고 싶다 그러면은 혼색용 화이트를 쓰는 거겠고요. 밑색이 전혀 올라오지 않는 상태로 그냥 깔끔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 매트 화이트 혹은 과슈 화이트도 괜찮습니다. 과슈에서 나온 화이트, 과슈 화이트도 덮여져요. 매트 화이트랑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비싸죠. 그래서 좀 저렴한 이 매트 화이트를 이용을 하는 거겠고요. 밝은 면에서 이게 남겨놓은 부분은 색 안 해도 되는데, 남겨놓지 않고 덮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다가 화이트 효과를 조금씩 넣는 겁니다. 밝은 쪽.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나무에는 반짝거리는 게 생기지 않잖아요. 맞아요. 나무에 무슨 반사가 생겨. 이거 왁스 칠한 것도 아닌데. 물론 이제 니스 칠을 하는 설정이다 그러면 저럴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디자인은 살짝 관념적인 채색입니다. 그래서 밝은 부분 화이트를 넣는 거고, 이게 너무 조금 이질적이다 그러면 혼색용 화이트를 쓰면은 밑색하고 은은하게 섞이면서 화이트가 들어줘요. 선생님도 사실 그런 부분을 선호하는 부분인데, 요즘은 또 이 강조하는 연출들이 많다 보니까 과장된 연출, 매트 화이트를 많이 쓰죠. 빛을 받은 쪽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 자, 여러분들은 그림을 돌려가면서 선생님이 살짝 좀 칠하는 게 좀 불편해 보이지 않나요? 예, 화면에 최대한 안 나오게끔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림을 돌리면서 촬영을 하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지러워요. 가끔 이제 영상 같은 거 올라오는 것도 보면은 막 100배속으로 그리면서 그림이 막 돌아가는데 빙글빙글 돌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사실적인 연출을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돌리는 것 같은데, 관찰용, 수업용으로 쓴다면은 그림 돌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시범 보일 때 말을 많이 하면은 자막내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이 시범 작업할 때 말씀 별로 안 하세요. 평상시에 말이 많다가도 시범만 딱 들어가면은 말씀을 거의, 영상 시범 영상을 들어가면은 그런 선생님이 간혹 계셨었어요. 뭐 왜 그런가 했더니 자막 다 싱크 맞추고, 지금이야 이제 자막 프로그램이 있어서 MP3로 변환해서 넣으면은 텍스트로 딱 전환이 되지만은, 예전에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일일이 쳤습니다. 들어가면서, 말소리 들어가면서.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자, 외곽 쪽에서도 앞과 좀 튀어나간 부분이라든가, 혹은 지워지지 않은 연필선들, 화이트로 지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연필선을 지우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심리적인 요인이 커요. 나 그거 안 찍으면 좀 불안해서요. 그럴 때는 찍어가면서 켜는 거죠. 여기도 밖으로 삐져나간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 화이트로 정리해 가면서. 그럼 계획은 투명체까지 할 계획인데, 이 속도로 하면 이 투명체가 가능할지, 좀 그래요. 자, 투명체. 빠른 속도로. 더욱 빠르면 한 200배속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이건 이제 처음 하는 나무 질감이니까, 아, 나무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응용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나무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기만의 방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방법에다가 선생님 방법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 혹은 저 부분들은 저 설명은 내 그림에 접목시켜도 좋을 것 같아 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죠.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거를 가미를 하는 거고요. 아직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럼 일단 기준은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으면서 단단계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해 간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기초진에서 이 나무줄감이 이렇게 메인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초심자들을 위한 터치 훈련이에요. 붓터치 넣고 채색 훈련할 때 써왔던 방법입니다. 자, 여기도 삐져나간 부분. 이 공중에 띄운 상태라 바닥에 그림자 넣지 않을 거예요. 화이트 효과는 이 밝은 데다가 넣는 거는 별 큰 효과가 없어요. 넣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어둠하고 맞닿아 있는 경계선, 혹은 어둠 안에. 그게 가장 뚜렷하게 화이트 효과를 넣는 효과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선생님 지금 붓이 조금 큰데, 이런 화이트 사용을 할 때는 좀 작은 붓, 5호나 4호, 이게 6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커요. 근데 물론 이제 큰 붓을 쓸 때의 장점은 붓에 물감을 많이 머금기 때문에 팔레트로 자주 안 가도 돼요. 이 물감 자체가 많이 묻어 있으니까 다시 이제 붓을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 익숙해지기 나름입니다. 익숙해지면은 작은 붓만 사용해 오면은 큰 붓 쓰기가 어려워요. 근데 큰 붓을 잘 사용해 오면은 작은 붓은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밝은 면과 중간 면에 화이트 효과는 다 들어갔고요. 어두운 부분 들어갈 때는 혼색용을 쓰거나 지금 이 화이트에다가 물을 조금 섞어요. 그래서 중간색이 나오게끔 많이 넣지 않습니다. 혹은 색연필을 써도 됩니다. 색연필을 써도 되고요. 강조해야 되는 부분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앞쪽 어둠 안에서도 앞쪽으로 좀 강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부분 설정을 그렇게 한 학생들은 앞쪽에서 조금씩만 이거 실시간으로도 어디다 올려놓을까? 유튜브에다가는 실시간으로 올려놓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는 배속, 빠른 배속으로 보고 보면서 해도 되는 거군요. 보면서 일단 빠른 배속 하나 틀어놓고 실시간 영상도 같이 틀어놓죠. 뭐 오디오가 고장난 게 아니라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거실에 어항이 있어요. 어항이 졸졸졸졸 물 소리가 나는 어항이 그게 마이크를 타고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 테스트 할 때는 잘 안 들렸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은 저 소리가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떤 겹쳐 있는 물체가 있다가 그러면은 경계선 쪽에 화이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스프마토 기법이라고 그러죠. 공기 연금법. 그러니까 그림형으로 아니 보이지도 않는 공기까지 그려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겹쳐져 있을 때 그런 연출을 하는 거고요. 지금처럼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는데 경계선 작업만 잘 해주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 돌과 끝에 부분은 그냥 일반 확장체 이거 들어갈 건데요. 특별한 설명 없이 빠른 배속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육면체 3개의 실습을 마무리합니다. 투명체 질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거랑 같은 동일한 주제로 동일하게 해서 투명체를 한 번 더 진행을 해 볼게요. 뭐 설명은 똑같고요. 특별히 차이 앞 작업하고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감에 대한 부분 차이. 자, 이 부분 요거를 만약에 유리로 바꾼다면은 뭘로 바꿀까요? 주사위. 자, 잠깐 종이를 교체하고 다시 시작을 할게요.